내가 지금 혼자 산 지가 30살 때부터 거의 17년? 근데 그때는 혼자 살 때 한 5년 차까지는 이거 안 했다고. 그냥 막 던져놓고 그냥 골라 입고 그냥. 내가 또 이걸 해보니까 기분이 좋아져. 집안일하면 기분이 좋아져. 응? 갑자기? 어. 갑자기? 어. 수건, 갤러는 수건 아니에요? 저걸로 지금 갑자기 얼굴을 왜 닦으세요? 아, 진짜?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. 또 이게 나이가 들수록 아침잠이 없거든. 아침에 일어나니까 할 게 없는 거야. 뭐 해야 되냐?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를 했어. 그거 가스레인지 닦고 막 깨끗하게. 사람이 이제 변한다니까. 그만 칼을 버리거라. 아, 저 왕인데. 야, 이게 진정한 살림담 아니야? 이거 무슨 컨셉 잡았다고 할 것 같은데, 누가 보면. 팬티 정도까지 보여주네? 어, 완전 리얼인데. 형님, 보통 쇼핑 옷 같은 거는 다 어디서 사세요, 형님? 쇼핑? 제가. 인터넷. 인터넷 쇼핑. 아, 인터넷 쇼핑. 이거 인터넷 이거 하나에 9,000원. 와, 하나 9,000원 가치가 많아요. 9,000원, 인스타로. 어? 와. 다 했어. 깔끔하고 부지런하고 잘된다 빨래도. 이태훈 씨 굉장히 소탈하고 TV에서 이렇게 본 거랑은 좀 다른 이미지다. 그러니까. 예. 아, 요 가만 있어봐. 배우들이요 대부분 특징이 있습니다. 저렇게 커피나 뭘 마실 때 이게 45도 어디를 보네요. 딴 데를 봐요. 장혁 씨도 그러셨잖아요. 장혁 씨도 이렇게 한참 보더라고 딴 데를. 한참 딴 데를 보더라고 이렇게. 우리 서진 씨도 이제부터 물 먹을 때 저렇게. 저거 한번 해요. 저거. 그렇지. 아니 먹으면서 여기 먹으면서 고개 들면서 저쪽 45도 쳐다봐야지. 그렇지. 이쪽 팔을 들었으면 이쪽. 네. 이쪽에서 그렇지.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의식을 하면서. 할 수 있어요. 우리가 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책을 사서 보는데 책 안에 이제 요즘에 뭐 전세 사기가 많으니까 아. 또 인스타, 유튜브 보면 나오니까 근데 그거 많이 보거든, 되게. 아, 공부하시고 배워야 됩니다. 아, 저 부분 별표 쳐놓으셨네. 야, 개인인데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거야? 아, 세금 공부도 하고. 나도 요즘에 그걸 많이 봐, 책을. 그 부동산 책이나 이걸 많이 보거든? 왜냐면 나중에 쉴 때를 대비해야지. 그렇죠. 기다리는 거야. 그 때가 될 때까지. 아무래도 우리 연예인들 분들이 벌 때 벌어놓고 그거를 저런 식으로 재테크를 해놔야 되니까. 근데 공부하시는 모습이 저랑 비슷한 거 같아요. 왜? 어떤 게요? 저번에 동생 그 검정고시 시험 쳤잖아요. 그때 충격을 받아서 저도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그때 20점이었잖아요. 20점. 효정 씨가 아까 전에 두 배로 더 맞춘 것 같아. 영어 효정 씨가 그래도 40점인데? 그때는 절반을 못 풀어서 20점이었어요. 아, 그런 거였어요? 네, 더 열심히 하고 있죠. 어떻게? 박효정보다는 잘해야 되니까? 걔보다는 잘해야죠. 우리 효정 씨 검정고시 준비 잘하고 있나요?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오, 그래요? 아유, 합격할 겁니다. 항상 뭔가 준비하고 있는 모습. 노력하고. 지금 저기 이제 아내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, 느낌이? 그러네요. 저녁을 뭐 먹지? 너무 어려워. 우리 읽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딴 생각으로 가게 되어 있죠. 5분도 안 읽은 것 같은데요?